이곳은 소우강호의 주인공 화산파 영어충의 수련지로 가는 길입니다. 영어충은 사부의 지시로 1년 동안 면벽 수련을 하러 이곳에 오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화산파의 전설적인 고수 풍청향을 만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 그곳은 벼랑 끝에 자리하고 있어 웬만한 무공으로는 갈 수 없는 곳으로 그려지는데요. 실제로도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인 장궁잔도 너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